부산시 서구 암남동 높은 언덕배기에 마리아 수녀회가 있습니다. 80명의 수녀와 18세 이하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죠. 여름은 아이들의 계절. 엄마 수녀가 잡아준 매미 한 마리 받아들이고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. 매미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내가 이거 잡았대. 오늘 외출의 목적지는 수녀회 미니 풀장.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 만한 게 없죠. 하루에도 몇 번씩 밥 먹고 숟가락만 놓으면 나와 놉니다. 나오면 최고예요. 나오면 뭐라 할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잘만 보면 잘 크려요. 잘 크려요. 다들 물놀이에 한창인데 아이는 매미가 좋은 모양입니다. 아이고 그런데 저런 매미를 놓치고 마네요. 매미 없었어? 한번 잡아볼게. 잡아볼게. 놓친 매미 잡아주랴, 수도가에서 장난치는 아이들 말리랴, 엄마 수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. 거봐. 엄마가 이래 넘어진다는지 그래서 못 가는 거야. 가자. 오늘도 신나게 놀았습니다. 맨날 이렇게 놀자.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집으로 가는 길, 그야말로 껌딱지가 따로 없죠. 마리아 꿈터에는 8살 미만의 아이들이 사는데 한 명의 수녀와 보육사가 평균 10명의 아이들을 돌봅니다. 요 애기들 4년, 지금 4살이니까 4년째죠. 그러면 몇 개월 때부터 기르신 거예요? 생후 1개월, 2개월. 예. 아이들에게 수녀는 모두 엄마. 마리아 꿈터에는 100여 명의 아이들과 1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. 우리 애들이 제가 나이 먹은 건 모르고 할머니라는 건 싫어해요.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요, 얘네들. 수녀님 부를 때가 좋으세요? 엄마라고? 엄마가 좋죠. 예, 엄마. 예, 엄마가 좋아요. 왜? 또 이렇게 친근감 있고 격이 없는 것 같고 수녀님 가면 이렇게 한 걸음 좀 예.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면 잠시 쉴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. 2층 침대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공간. 이곳이 엄마 수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개인 공간입니다. 이불 하나 있고 욕심이 안 따라줄 때 한 번씩 또 씌워주는 침대도 있고 안 좁아요. 여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. 딱딱 걸 수 있고 수도복 걸고 개인 물품이라고는 수도복이 거의 전부입니다. 바로 문만 열면 있으니까 아기가 항상 들려야 되니까 우리는 아기 소리를 들으면서 뭘 해야 안심이지. 뭐 그런 공간으로는 뭐 딱이에요, 딱. 초등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학교 건물 안에 공부하는 교실과 생활하는 생활관이 나란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점심을 집에 와서 먹습니다. 몇 명분 차리시는 거예요? 지금 우리 15명. 15명. 네.
어른 둘하고 우리 아이 13하고 해서 15. 그러니까 자식이 13명이라는 얘기죠. 엄마 저 하늘 몰랐어요, 영어. 왜 이러는가요? 영어, 영어 하나 틀렸어? 네. 이거 뭐예요? 몇 문제 봤어? 아, 20. 20문제에서 하나 틀렸어?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만 13명.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. 한창 많이 먹을 때라 음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고기 더 줄까? 어, 고기 더 줄게. 오, 많다. 됐니? 까불다가 지금 얼어서 지금 가만히. 아침에 얼굴 보고 점심시간에 다시 보는데도 아이들은 엄마와 할 말이 많습니다. 하루에 이런 상차림만 3번. 힘든 일이지만 그 힘겨움을 잊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죠. 영아원에서부터 살아내고 있고 유치원부터 같이 만나 살아내고 있고 얘네들은 지네끼리의 진짜 친형제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. 이 아이들이 허글나라 수녀가 수녀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. 72년 2월 11일 날 입회했으니까 42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. 아버지 없어도 좀 마음이 저거 했는데 엄마 없으면 얼마나 아이들 살아가기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소중하다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는 처음에 수도자를 택할 적에는 사실 기도 뭐 깊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더 컸었어요.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지 42년.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모든 것을 놔두고 아이들과 온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창설자의 가르침. 그 가르침대로 그녀는 먼저 엄마가 되었고 기도와 배움을 통해 수녀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 참 많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. 젖먹이 아기부터 코흘리게 어린아이, 말 안 듣고 속 썩이던 큰 학생들까지. 그러나 수녀회를 찾아온 24살 그때부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. 집안은 드디어 고요해집니다. 이제 아이들의 엄마에서 수도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. 하루에 이렇게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나요? 3시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기도 안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. 그래요? 그렇죠. 각자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수녀들이 모두 성당으로 모여듭니다. 새벽 미사와 오전 기도, 개인 기도 등 하루 3시간의 기도는 엄마이기 이전에 수도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. 내 은총은 내게 충분하다. 나의 예수님, 저는 너무나 약하고 힘없고 희망도 없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. 예수님은 온 세상 앞에서 저름거리가 되셨습니다.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위험이나 잡으신 자존심도 사라진 채 벌벗기셨습니다. 내가 인간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이거는 봉사가 아니다. 세속적인 봉사가 될 수 있다. 아이들한테.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. 뭐든지 졸기도 하고 분심도 들고
기도하면서 맨날 그래요. 그러니까 늘 안타깝고 내 자신이 좀 믿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나.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이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실패할 때 특히 실패하거나 잘못에 떨어지거나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아이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. 기도 없이 하느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엄마의 삶을 할 수 없어요. 또 엄마의 삶은 또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 따로 떼놓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.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와 형제들은 나라와 여러분의 주 천지에 들어주소서. 기도와 봉사, 즉 관상과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마리아 수녀회 창설자인 알로이시오 신부의 정신이었습니다. 알로이시오 신부는 미국인 사제로 한국전쟁 직후 부산에 와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수녀회를 창설했습니다. 한번 신었으면 구두 한 컬에 신었으면 거기 다를 때에도 절대 고치어 신지 새 거 갖다 놓으면 대난리 납니다. 입는 거는 양복에 한두 벌 가지고 한 평생을 사셨고요. 신발도 몇십 년을 신고. 그는 스스로 가난한 사제로 살았습니다.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죠. 그 정신이 마리아 수녀회 50년을 이어왔습니다. 긴 장마의 끝자락, 여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인 창희에게 이번 여름은 특별합니다.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죠. 일단 제일 아끼죠. 이게 아마 내가 초등학교 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엄마 수녀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. 여기서 먹고 재워주고 했었는데 이제 나가면 자립이잖아요. 그게 엄청 힘들 것 같아요. 자식들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할까요? 그냥 혼자 내보내는 게 안쓰럽죠. 혼자. 그럼요. 저희들은 나가면 혼자 되는 거를 지금 되게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고요. 말은 표현을 못해도. 취업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은 바쁩니다. 잘 살았네. 예. 이건 저 현장 실습입니다. 학생에 따라서는 이 실습이 현장 실습이 바로 취업으로 연관되는 수도 있죠. 마리아 수녀회 학생들 대부분은 수녀회 산하 전자기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. 기술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쳐 세상에 내보내자는 창설 신부의 뜻이었습니다. 나가면 진짜 많이 생각나는 게 수생들 같아요. 이렇게 호되게 혼내실 분도 수생들밖에 없고 우리 걱정해 주신 사람도 수생들밖에 없는데 학창시절 때는 그걸 모르죠. 근데 실질적으로 딱 나가면 걱정해 주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뭔가 수생들이 있어야지 뭔가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반대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. 야 이불 가져. 조수석 내 거다. 잠시만. 이 조그만 것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. 운전은 누가 하신대? 기업체 현장 실습이 결정된 아이들이 먼저 출발합니다. 갑니다. 잡지 마. 가겠습니다. 예. 가자. 자기 인생을 시작하니 축하할 일인데
보내는 엄마의 발길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좋죠. 좋다 그래야죠. 수국마을 사과나무 집에는 취업 나간 딸이 찾아왔습니다. 자영이는 고3 여학생 중 가장 먼저 취직을 했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지내봤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러면은 이게 특히 저희도 혼자니까 힘든 게 있으면 전화하고 싶은데 다른 애들 다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부모님이 차 가지고 오셔서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. 그때 되게 울었어요. 친구랑 같이. 아시다 뜨는 라이. 전화했어요. 전화하고. 아이들의 처지를 아는 엄마의 손길이 바빠집니다. 자영아, 그러면 네 큰 병 가져갈 거야? 물을 작은 병 가져갈 거야? 나가면 물 한 병도 다 돈이고 혼자 밥 챙겨 먹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런 딸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마음. 이게 엄마 마음이죠. 고마워요. 되게 고마워요. 이거 쌤 이거 너무 무거운 주현님이 집 한 채 털어주셨어요. 한번 해본 이별이라 자영이는 애써 시식합니다. 그러나 이별이 처음인 아이도 있습니다. 작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. 수녀 엄마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정든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. 그래도 엄마 손을 놓고 집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힘들겠죠. 이제 이 험한 세상을 혼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 학생이고 어린데 이제 10대인데 그렇게 살아나간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앞서면서 마음이 좀 그래요. 좀. 우리가 이거 젊을 때는 이거 전부 다 밭이었는데 이렇게. 아 그래요? 예, 이거 다 밭이고 콩도 심고 나라도 심고 뭐 50년이라는 세월이 5개월 같이 끝났습니다. 조 요세피나 수녀는 마리아 수녀회가 창설된 이듬해 수녀원에 들어왔습니다. 현재 직책은 수녀원 정문을 지키는 경비반장. 아, 엄마 소임을 나간 지도 한 10년 이상 됐죠. 수녀의 소임은 수도회 운영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. 나이가 들고 힘이 붙이면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죠. 그러면 다른 일이 주어집니다. 뭐 이 경비는 경비대로 재미있고 청소는 또 청소들이 재미있죠. 빗자루 들고 써놓으면 뒷편이 깨끗하고 남의 마음도 더 즐겁게 해주고 또 여기도 길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여기가 길이 어디입니까? 뭐 어디로 가면 어째 갑니까? 물어보면 또 한마디에서 가르쳐주면 그것도 재미있잖아요. 그녀도 젊고 꽃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신을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 덕에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. 동기저기 갈고 뭐 물 하루에 뭐 열동에서 여다 나르고 재미있고 좋았으니까 그것도 힘 안 들었어요. 그 정도 힘이 펄펄했으니까. 젊으셨어요. 예. 가난한 아이들 곁에 기꺼이 머물렀던 50년. 그녀들의 어깨에도 이젠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
수녀원의 모퉁이를 지키며 엄마의 삶을 살아갑니다. 엄마가 가정에서 고생이라고 뭐 자식 안 키웁니까? 키우잖아요. 그거는 고생이 아니고 삶이었습니다. 삶.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살아가는 거 고생이 아니고. 저녁마다 잠자리에 떡 들어가면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해요.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일깨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밤에 저를 불러가시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. 제가 그 하살 기도를 꼭 바치고 주목행을 하고 잡니다. 그러니까 밤 편해요. 네. 이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. 자식들이 타고 넘은 어머니의 등입니다. 아이 그동안 은총을 받았는데 뭐로 다른 걸 하고 싶겠어요. 다시 젊어져더라도 아이하고 살겠다 그뿐이에요. 지난 50년간 마리아 수녀회 수녀들 중 모두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키우는 데 온 생을 바친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준 엄마가 아니었을까요? 1년에 한 번 특별한 의식이 열립니다. 마리아 수녀회의 지원에서 4년의 수련기를 거치면 정식 수녀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두 명의 수녀가 탄생하는 날입니다. 이들 중엔 마리아 수녀회에서 나하고 자란 이도 있습니다. 엄마 수녀의 품에서 자란 딸이 그 엄마의 길을 걷기 위해 돌아왔습니다. 이들은 선배 수녀들이 그랬듯 생명을 키우는 엄마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. 얼마나 험난한 길일까요? 또 얼마나 가슴 벅찬 길일까요? 내 마음에 다른 거 다 거두어 가시고 사랑만 남게 해주신 그런 사랑 많은 수녀였으면 좋겠어.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삶. 그 먼 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. KBS 한국방송.